함께 합니다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아, 네. 아, 네. 준비. 네, 감사합니다. 더 유닛은 어떤 차별성이 있을까요? 일단 데뷔를 다 했던 친구들이고 혹독한 그런 연습 기간을 거쳤기 때문에 오히려 더 절실하고 그리고 스스로에게 마지막 남은 기회다라는 마음이 굉장히 남아있는 친구들이에요. 그런 면에서 뭔가 리부팅 시킬 수 있는 그런 뭔가 하나의 또 다른 기회를 창출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. 네, 희망 프로그램입니다. 아니 그래서 기억에 남는 심사평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? 비 선배님이 아, 안 되겠다 싶어서 무대로 직접 나서서 같이 춤을 가르쳐주는 거기까지 거기까지 여기까지? 거기까지 그리고 우리 치열 선배님께서 또 네? 보다 못해서 무대로 나가서서 여기까지 좀 더 더 잘할 수 있는 친구들을 위해서 선배들이 굉장히 많은 노력을 했다는 거 네. 네, TV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어요. 근데 만약에 이 다섯 분이 참가자라면 난 이분에게 멘토링을 듣고 싶다. 이왕이면 한 분씩 다 들어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아니요. 아, 내가 생각했던데. 먼저 했어. 네. 업스에서 이제 조금씩 네. 조금씩. 아니, 그 이제 뒤로 갈수록 답이 똑같을 것 같아요. 네, 네 아마도. 네, 그래서 이제 좀 바꿔볼게요. 만약에 태민 씨가 참가자라면 반대로 이 사람에게는 진짜 멘토링을 듣고 싶지 않다. 듣고 싶지 않다. 본인이 아닌가요? 아, 사실 아니에요. 전 저한테 듣고 싶을 것 같고 솔직히 말하면 오히려 전 산이 형. 왜냐면 너무 집요하고 그 정말 정확한 그 뭐랄까요 조언 같은 것들이 무섭더라고요 볼 때. 네. 방송을 보면은 저격은 누가 하는지 알 수 있어요. 저격은 누가 하는지 알 수 있어요. 신났다. 이렇게 친구들에게 알려줄 수 있는 나만의 그런 뭐 포인트나 이런 게 있다면? 연차가 조금 그 친구들보다 많이 됐다. 제가 느꼈던 경험을 토대로 좀 조언해줄 수 있는 것들을 좀 얘기해주고 싶었어요. 아이돌을 생각하고 있는 친구들이면 이 프로그램을 보는 게 많은 도움을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.